영화에서 조연을 했는데 망했죠. 저는 그걸로 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망해서 뭐 사실 뭐 무명이라고 하겠죠. 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페네키라는 초딩 밴드로 활동했고요. 스타킹도 나와서 뭐 좀 그랬죠. 근데 이번 영화 찍고 좀 쉬고 있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그때 강원도에, 97년도에 강원도에 있는으로 그게 첫 출연작이었고요. 그 다음은, 김지영 감독님 단편들, 연애에 관하여 웃음, 뽑기, 그런데 나오고, 살인의 추억에, 이랑 뭐, 마이크,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좋지 아니한가 뭐. 미스터 로빈 꼬시기, 예, 뭐 그런 데 등등해서, 예, 작은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 중간에는 적단에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우를 뽑았었는데요. 그 남자가 두 명인가 지원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2대1의 경쟁력 뜨고 연기자로 영화 연기를 처음 시작했고 94년에 영원한 제국하고 구미호로 처음 영화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세보니까 한 20여 편, 영화만 한 20여 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방문자라는 영화, 그, 호준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아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레인보우에서 상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단 저는 결혼을 안 했고 애도 없어서요. 좀 그렇죠. 예. 근데 뭐 성격만 놓고 보면 화를 내는 장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무심한 듯하고 약간 냉소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안에 어딘가 있긴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하고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뭐 성격이라는 게 사실은 딱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 지원이 사실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저랑 좀 많이 굉장히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사실 점점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다음 감독 리딩을 하고 점점 더 곱씹어 볼수록 어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지원보다는 훨씬 더 좀 참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그냥 바로 나가는데 지환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나중에 뭐 엄마가 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와 나도 원래 잘 참는 성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저는 신이가 사춘기에 중학생이잖아요. 학년에서 보면 저랑 같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연기할 때도 감독님이 지금의 너처럼만 연기하면 된다 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로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고 사실 많은 PD님들이 너 때문에 너 같은 연기하면 PD가 욕을 먹는다고 하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남한테 심한 소리도 못하고요. 마음도 너무 여리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0%예요. 감독님 어때요? 누가 제일 잘 맞았어요? 전 미윤 씨가 가장 잘 맞았다고. 아,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원래 그 PD는 굉장히 가공적인 캐릭터고요. 실제 그 PD랑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일했던 PD하고는 뭐 작품을 잘 못했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또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 글이 써지다 보면 캐릭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생각했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 다르게. 그 대표적인 예가 최 PD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도 그렇고 지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찍다 보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잘 진행됐고 다만 보충 촬영을 한번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바닷가 장면에서 진짜 물이 들어왔어요. 거기 나오니 야 물 들어온다 빨리 찍자 이거는 제가 했나 스텝이 실제 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뒤에 해변에 노을 지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그날 왜냐면 인천까지 멀리 가서 저희 영화의 블록버스터인데 한 번 더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제작자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찍는데 중간에 카메라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뺨 맞는 장면은 다 찍었어요. 근데 그 해변 장면은 한 컷 찍고 카메라가 다운돼가지고 다음날 다시 가서 찍는 비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촬영 중에 실제 여기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엔딩에. 그거는 CG가 아니고 정말 촬영할 때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무지개 뭐 요즘 많이 뜨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덥고 좁은 데서 여름에, 그러니까 저희 촬영 끝나면 에어컨 바람 밑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쐬고 그랬는데 굉장히 한여름에 좀 시원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